자, 초급 도면 예제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만들었었던 템플릿 항목에서 자, 도면 항목이 옵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은 뭐냐? 이렇게 보이는 분은 왼쪽 아래 고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면을 선택해서 확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불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불러 들어오자마자 모델 뷰가 되게 되죠? 자, 요거를 이제 표준 삼도로 바꾼 다음에 찾아보기를 해 봅시다. 그리고 자, 파트 2의 섹션 3번 우리가 했었던 예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자동으로 작성되죠. 이것을 쭉 그려가지고 적당한 위치로 자, 배치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뷰 타입을 좀 바꿔볼까요? 이 뷰를 선택한 다음에 표시 유형을 모서리 표시 유형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다 같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근데 뷰가 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작으니까 크기를 좀 변경해 볼게요. 시트 1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율이 1:2로 되어 있는데 1:1 정도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뷰의 크기가 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지능형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 선택합니다. 요 밑에 마크가 나오면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작성이 되게 됐죠. 자, 오른쪽 치수도 할까요? 클릭, 클릭. 자, 빠른 치수 표시 마크 클릭. 자, 이렇게 클릭합니다. 자, 여기도 클릭, 클릭, 더 클릭. 그러면 새로 생긴 이제 치수가 이걸 밀어내는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되네요. 그죠?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 클릭 하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작성되게 됩니다. 요 밑에도 클릭해서 자, 빠른 치수 조정으로 누르면은 위치가 자동으로 정해지게 되겠죠. 자, 원형 치수 나타내 볼까요? 클릭, 여기는 이거는 빠른 치수 조정을 하지 마세요.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니까 요쯤에다 적당히 이렇게 놓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못따기 치수입니다. 못따기 치수는 자, 지능형 치수에서 못따기 치수를 클릭합니다. 자, 먼저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이 모서리를 선택하면은 자, 못따기 치수가 자,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게 못따기 치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아, 이거 바꿔볼까요? 자, 옵션에 들어가가지고 자, 문서 속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문서 속성에서 자, 치수 항목을 확장한 다음에 못따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못따기 치수 텍스트를 이 타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형식을 이걸로 바꿔준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따기 치수 타입이 이걸로 바뀌게 되겠죠. 자, 뭐첫 번째 예제는 뭐 많이 할거 없네. 여기까지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